원래 팔자가 인간의 여복이 별로 없어. 응? 그 너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한테 바란 게 너무 많아. 네, 또 맞아요. 집착이 많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 견뎌? 못 견뎌. 그리고 센 여자들만, 그런 애들만 좋아하잖아. 네, 맞아요. 응? 맞아요. 까진 것들이나 좋아하고. 예. 응? 그러니까 오래 못 가지. 바람 피고 가고. 네, 맞아요. 응?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어야지. 응? 지금도 아직 그 컴커플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여자를 볼 때. 그러니까 외모만 보지 저렇게. 안 그래? 맞습니다. 응?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응? 돈 벌면 맨 남주기 바빠. 네, 맞습니다. 응? 그리고 나는 맨날 낙동강 오리알 되고. 응? 지금 너 못 받은 돈 있지 않아? 예? 못 받은 돈? 네, 맞아요. 응? 지금 세명한테 못 받은 돈 있어. 아, 있어요. 한 놈은 줄 마음이 없대. 네, 있어요. 응? 하나는 없어서 못 주는 거고. 응? 하는 여자한테 준 것도 있어? 예. 있습니다. 좀 많이 줬습니다. 그건 본인이 좋아서 준 거요. 예, 맞습니다. 응? 정신 차리래. 응? 낚인 거에, 낚인 거. 예, 제가 한번 빠지면. 응? 그 낚이면 어떻게 돼? 그 사주팔자 인도화살이 있어, 인도화살. 아, 제가요? 그리고 본인이 의외로 음적인 사주야, 속은. 겉은 등치는 있는데 소심하고, 작고, 의심하고. 대범할 땐 대범해. 여자한테만 주는 것만. 본인한테 쓰는 거는 또 막 초자네. 네, 네, 맞습니다. 응? 본인 옷 사는 건 아까워서 못 사. 네, 맞아요. 근데 여자가 옷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지? 그냥 카드를 벅벅 긁어서라도. 맞는 말씀 하시. 응? 이거 정신 차려야 돼, 본인. 응? 근데 본인이나 본인 아빠나 똑같은 네.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응? 본인네는 끼는 많아. 근데 아, 술이 화근이야. 저요? 본인의 집안은. 그나마 본인은 술을 안 먹는 거요. 집에 비하면. 우리 때는 술 많이 먹었어. 살량이야. 응? 그리고 원래 학업을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키워서 본인이 관우를 탔어야 돼. 근데 돈 벌고 싶은 욕심이 많았어. 네. 응? 근데 돈은 못 벌지 않았어. 남은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벌어서 나 뭐 있어. 남미꾼 여기 다 들어가고. 그 주식하지 마요. 아, 예. 응? 혹시 저 아파트를 하나 해놨는데 혹시 응. 그거 혹시 제가 지금 조합원 아파트에다가 하나 해놨... 네, 그게 지금 자꾸 시일이 길어진대. 지금요? 응. 왜 안 알아봤어, 그거를? 아, 제가 그때 한참 한 6년, 7년 전인가 제가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응.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응. 그거 되나... 아직까지 힘들거든요. 그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벌써 세 번이 무너졌어.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지금도 너무 지금 아예 끝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그 희박하다고 봐야 응? 날린 거지 뭐. 아... 근데 중간에 업체가 바뀌면서 돈을 너무 많이 먹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두 번째 때 어쨌든 졌어 이걸.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놈들이 돈만 먹고 싹 빠지니까 응?
첫 번째서 먹고 빠졌지. 두 번째서 먹고 빠졌지. 응? 근데 두 번째 너무 질라 그랬어. 그 거짓말로 많이. 왜냐면 조합원을 만들었는데 조합원 형성이 하나도 안 된 조합원이었어. 너무 몰랐어. 어렸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나. 응? 응? 그래서 그런 거는 조합원 아파트는 잘 보고 가야 돼. 그 돈이 사주는 원래 돈이 날라가 사주가. 아, 제 사주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야. 돈이... 맨날 밑 빠진 돈이 맨날 물 붓기야. 네, 맞아요. 어디 해도 돈이 계속. 귀 좀 닫어. 꽁돈 벌려다가 맨날 그러는 거야, 꽁돈 벌려다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응?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응. 어디 해도 돈이 그냥 들어와도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방에 그냥 빵! 돈이 아끼면 뭐 할 거냐? 뻥! 뻥 터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빚만 있지. 이렇게. 예, 맞습니다. 빚이 응? 지금 이러다 뭐 억대 되겠다, 억대. 응?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원래 본인에는 산신의 벌전이 있어. 산신 벌전. 조상 거 다 팔아먹는 사람 있어. 저희 집에서 저만 지금 부모님한테 설교를 많이 쓰고 있네요. 지금 저만. 응?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설교 너무 많이 쏟겨가지고 저. 잘 될 줄 알았어. 본인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제가 속이 너무 타가지고 지금. 너 그 제사 좀 잘못이래. 지금요? 조상님들이 배고프대. 원래 누가 제사 지냈었어? 저희 큰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응? 근데 자꾸 합쳐? 제사를? 아, 큰 집에서 하는데 응. 저희 큰 집에서 제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응? 네, 큰 집에서는 뭐 성소도 가고 그거는 잘 하고 있는 거. 닌 본인에는 안 가잖아. 어, 가긴 가는데 저는 잘 안 가요.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본인에는 산신에다 잘 위해야 돼. 그래야지 돈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산신에 벌전이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어때? 돈이 뭉치돈 나가는 게야. 지금요? 응. 그래서 원래 이 산신 벌전을 풀어놨어야지. 응? 다 달라. 운이 사주팔자에 내 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응? 또 응? 조상인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신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응? 어떤 집은 용신에다 빌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 달라. 근데 본인네들은 산신이란 말이야. 산신에다 빌어서 잘 이거를 풀어놨어야지 본인이 자손한테 본인은 산 왜 뒤에, 뒤에 산이 이렇게 거꾸로 있으면 안 돼. 응? 다음 일하면 뭉칫돈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7년 전서부터 봐봐, 본인은. 돈 나가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응? 그때부터 돈이 쑥 나가다니 이제 돈이 바닥을 치잖아. 제가 맞습니다. 모아도 응. 잘 안 되고. 응. 그 해도 안 되고. 본인은 원래 이런데 무당집 다니면서 좀 빌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왔거든요. 틀린 말 안 해주잖아. 네, 맞습니다. 진짜. 아, 지금까지 지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런 게 벌전이야, 벌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 선대부터 잘못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어때? 이거를 지고 있는 자손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잖아. 저렇게 산이 거꾸로 앉아있었던 걸 본인 7년 전에 이걸 다 잡아놨어야지 엉뚱한 데다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얼렁해서 더 이상 돈 더 까먹기 전에 응? 산신문을 잘 열어서 문을 열어라. 그럼 돈 벌 수 있어. 그럼 저 어떻게 조심할 점이 어떻게 그 올해 내내는 여자 조심해야지. 저요? 그럼 좀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저는 어떤 여자 저 언제쯤 결혼을 하고 내가잖아. 본인 눈부터 바꿔놔야 돼. 여자 보는 눈을 어떻게 눈을 바꿔놓는다는 게 뭐예요? 스타일을 바꿔야지. 아, 제 눈을 낮춰야 된다고. 그렇지. 전 눈 닮은 건데. 내 끼 많은 여자들이 들어오잖아. 예. 그게 뭐예요? 새끼가 있다는 거. 아, 그, 응.
그런 것만 맨날 밝히려고 하지 말고. 응? 아, 저도 얼른, 제 동생은 결혼했는데, 저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동생은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났어. 아, 예, 맞습니다. 알뜰하고, 이쁘고, 착하고. 응? 예,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만난 여자들마다 다 본인 새 여자한테 돈 투자한 게 얼마야? 한 억 정도. 봐봐. 걔가 나한테 뭐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어.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사줬어. 예. 근데도 본인은 거기다 올인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나 등첨 걸고 온 것밖에 더 돼? 네, 맞습니다. 응? 그 먹을 만큼 먹으니까 어때? 가. 본인은 안 그래야지 그래놓고 또 그러잖아. 예, 맞습니다. 정신 제가 못 차려가지고. 그걸 알면서 이번에 일 터져가지고 엄마가 그것을, 엄마 아빠가 그걸 알고 나서 일 터져가지고 빚을 다 갚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신을 잘 못 차렸거든요. 그게 본인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요? 그게 산신에서 나를 치여서 누르니까. 이거를 누가 풀어줬어야 돼? 엄마가 풀어줬어야지. 응? 돈을 투자해서 본인을 빚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벌을 풀어줬어야지. 그래야 본인이 정신 차리면 눈이 맑아져. 아, 제가요? 눈이 맑아지면 어때? 좋은 여자가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 지금은 살낀 여자가 나한테 들어온 거야. 네, 맞습니다. 자꾸 아, 응? 저런 여자만 보게 되니까. 응? 그리고 유부녀한테도 한 번은 본인은 당했단 말이야. 아, 예, 맞습니다. 왜 결혼하지 걔랑? 응? 그때는 코가 깨갖고 본인이 걔랑 살 줄 알았어.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응. 걔가 나랑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예, 맞습니다. 미친년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홀터먹고 가는 거야. 실컷 빼먹고. 그게 본인 정신 못 차렸다는 거야. 예, 아직도. 이게, 아직도. 그래서 그걸 벗겨줘야 돼. 살을 확. 그래야지 눈이 맑아진다는 게 뭐냐면, 내 눈이, 내 정신력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 정신력으로는 못 만나.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신세계를 바꿔줘야지. 사람이 운이 들어오고, 기회가 오고라면, 네. 바뀌어. 본인 진짜 잘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고 싶고, 네, 뭔가 하고 싶으면은 이걸 잘 펴고 살 많이 쪘어. 응? 네, 맞습니다. 밤에 먹지 말어. 나 지금 주사 맞고 있습니다. 응? 응? 본인 한 번쯤에 15kg씩 팍팍 쪄.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기 뭐 살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뭐 가 다니면 뭐 먹는 걸 줄여야지. 예. 나도 못하는 거야, 솔직히. 예, 맞습니다. 제일 힘들어, 살 빼는 게. 그리고 이거는 진짜 풀어내야 돼. 돈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산신의 벌은 잘 풀어놓고. 뭐 이거 본인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건 어떻게 풀려면 어쨌든 돈 투자해서, 어쨌든. 아, 여기, 그걸 풀어서 하루를 시간 내서. 그러면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이거는 100% 좋아져. 내가 많이 봤거든. 아... 장가 보내준 애도 있고. 아, 진짜 되게 좋아지나요? 응, 좋아지지. 근데 본인도 바꿔야 돼. 내가 우리 법당 다니면서 예. 본인도 마음을 바꿔야지. 얘 여자 안 돼 하면 안 만나야지. 제가 혹시 제가 술 먹으면 제가 정신 상태가 저렇게 변하는데. 그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요. 응. 꼭 그리고 없어 여자를 붙잡을 생각 하지 마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응. 꼭 가면은 제가 돈 쓰지 말아야지 갔는데 저절로 제가 꼭 거길 들리더라고요. 맨정신은 못 가. 네,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니까 돈이 막 불어나고. 응. 근데 본인은 거기서 흥청망청 써버리지. 그 다음날 가봐. 정신 들면 내가 미쳤지. 네. 네, 그러고 또 일주일 있다 또 가는 걸 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빚더미 산더미 올라갔다가 본인이 부모라면 어떡하겠어 본인.
죽지. 속 터져 죽지. 혹시 동생은 알 듯한데 저렇게. 네 맞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저 보면 한심하다고 하고. 달라. 그렇게 사주팔자가 달라서 그래. 타고 나온 사주팔자가 다르고 본인은 걔는 걔 사주가 좋은 거야. 그래서 조상이 이렇게 건들지를 않아. 아 저는 건들고 산에 벌자리 나한테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못 이기는 거야. 무거워서 업을 나한테 치고 오니까, 조상 업을 나한테 갖고 들어오니까 무거운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건강하시는가요? 본인 엄마는 속이 터져 죽어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위병 조심해야 돼. 속병. 속병이요? 속이 무지 안 좋으시고 나온치시 저렇게. 네 맞습니다. 응? 그리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네. 그리고 이 골반부터 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고. 관리 잘 하셔야 돼. 아버지는요? 응? 아버지는 몰라. 당 관리 잘하네. 당이요? 원래 짠 음식 좋아하시 아빠? 네 맞습니다. 당 검사해. 당? 혈압 검사. 네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응? 원래 혈압 높아요? 아 혈압은 지금 혈압은 괜찮습니다. 응. 당 관리 잘해? 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술 먹으면 안 돼. 요즘에는 술 안 드시고. 요즘 얼마 안 됐어.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거야 이제. 네. 응? 아빠도 어떻게 보면 꼴통집 많이 했어. 응? 저희 아버지도 힘들게 사셨거든요. 내잖아. 아빠나 본인이나 약간 똑같다고 그랬지. 응? 급할자는 급할자나지. 제가 아버지 닮았나요? 그런 줄을 아빠도 그런 줄을 타고 온 거지. 다른 형님들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잘 풀어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엄마가 풀어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도 돈 나가는 거야 지금. 엄마 돈 나가는 거잖아. 본인 돈 나가고. 네 맞습니다. 응? 엄마도 알뜰하게 살면 뭐할 거야. 아들 내미가 톡톡 다 뜯어갔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 바닥쳤지 이제 또. 본인 어렸을 때는 아빠가 빼가. 네 맞습니다. 응? 아빠도 인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 좋아했고 거기다 다 코박혀갖고 살다가 그거 메꾸다가 이제 그 조금 살만하니까 본인이 일을 뻥뻥 터치리고 있잖아. 엄마는 평생 일만 해야지. 집에 저희 집은 엄마가 일 안 하면 죽어. 그지야 그지. 본인네는 벌써 길에 나앉았어야 돼 길에. 아버지는 큰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아빠는 망고땡이잖아. 아빠 망고 속 편한 사람 없어. 이게 벌이야 본인의 사실. 이건 본인이 풀어 내 집안을 위해서. 아, 그 제가 풀면은 혹시 풀려요. 제가 정신 차려져. 좋아하실까요? 그럼 좋아지지. 이거는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이제까지 투자한 거 몇 원 조금밖에 안 돼. 본인은 500 없다 생치고 잘 풀어내. 그리고 살 길 열어. 그리고 내후년에 장가 좀 가자. 내후년이요? 본인 몇 살이야 지금? 89년생. 89년? 뱀띠네. 내년 33살 나가면 살지. 33살에 만나서 35살에 가야 되겠다. 35이요? 아니면 33살도 갈 수 있어. 나가는 삼재인데 예. 잘 나를 잘 가려야지. 또 어떤 여자 만나느냐 또 달라. 몰라. 내후년에 장가 가자니까. 혹시 저는 건강 좋을까요? 본인 장 관리 잘해. 장 관리요? 그리고 어쨌든 간 관리 잘하고. 간이요? 한번 술 먹으면 또라이 되니까. 아 예. 음주운전 하지 마. 아 응? 본인 아직도 음주운전하고 있어. 네. 다음 달 잘못하면 걸려. 다음 달이요? 경찰서 가야 돼. 또 500번 날라가야지. 잘못하면 면허 취소도 당하고. 왜냐면 술 안 깨고도 본인 아침에 운전할 수도 있고. 예, 무슨 말씀? 새벽 늦게까지 술 처먹고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언제 벌고, 언제. 살고 싶으면 얼른 와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하나 더 있었는데, 잠깐만. 정신이 없죠? 응? 미리 점점 보지 옛날에. 왜 안 봤어? 아 보고 싶었는데
엄마는 저 걱정돼서 한 번씩 오는데 거기 가면 아들 좋다고 착하다고. 좋긴 뭘 좋아. 아들 가면 착하다고 좋은 되게 성실하다고. 아이구나. 엄마 여기 들고 와봐. 자꾸 그러시다. 아 가끔 한 번씩 가보시더군요. 그래서 가면은 아들 되게 착하고 가면 아빠 착한 건 하지. 응? 네, 그 얘기하고 이번에 또 저희 작은마가 몸에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몸이 안 좋거든요. 베트남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이번에 너무 좀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난리 났거든요. 잘 풀어야 돼. 본인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테마는 잘해야 돼. 무당 잘 찾아가서.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작은 아버지께서 좀 힘들까시고. 그럼 한번 무당 집은 잘 찾아가서 풀어라 그래. 응? 본인네도 이게 벌이야. 응? 알았죠? 예. 혹시 지금 저희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잘 지금 괜찮으실까요? 잘 지금 하늘날 잘 계신가요? 원래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잘 있어요. 밖으로 풀어줘야지. 잘하래. 정신 차려서. 어렸을 때 장군 같은 놈이 왜 이렇게 지금 꼴통 짓하고 있나요? 제가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 내 정신. 어쩔 때는 아 진짜 속으로는 저쪽 가다 죽고 싶을 때도 많아. 겁 많아서 못 죽어. 네 맞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진짜로 갈라게 하고 싶었는데 못 죽어. 막상 안 되더라고요. 대체로 본인은 겁이 많아서 못 죽어.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응? 한번 진짜 풀면은 진짜 제대로 그럼요. 알게 해줄게요. 진짜 좋은가요? 세상이 바꿔 밝아지나요? 밝아지지. 그 딱 한 번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밝아지는 건 아니잖아. 빌어야 된다고. 나도 저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하자고 신령님이 하자는 대로 좀. 그래서 3년을 비는 거야. 3년 동안 잘 이렇게 한 달에 촉감 내가면서. 그럼 정신이 들어오게 해주지. 내 정신을 자꾸 차게끔 해줘야 돼. 지금은 내 정신보다 다른 정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응? 차라리 귀신이 들어오면 티가 나잖아. 예. 그렇게. 응? 근데. 전 혹시 술 아예 먹지 말아야 되죠? 응. 술 한 번 드래. 근데 안 먹을 수가 있나? 응? 외로워서 술 한다. 기분 좋아서 한 잔. 짜증난다고 한 잔. 혹시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회사에서 한 형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형이랑 같이 다니면 좋은가요? 그 형도 만만치 않아. 둘이 쿵짝 맞으면 맨날 돈 쓰고 다니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 형이랑 멀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야.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제가 그 형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혹시 맨날 그 형 때문에 맨날 만나면 안 되지. 혹시 멀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적당히 선만 지키면 되지. 선만 지켜야 되나요? 그렇지. 선을 못 지키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형은 입이 잘못됐어. 말투가. 네 맞습니다. 다 잘해주고 그 입으로 망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저 그 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있는데 짜증날 때도 있는데 아 이 형 때문에 말실수를 잘하는 거야. 이게 생각 없이 뱉어서 그래. 악은 없어.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신물정을 잘 풀어. 얼른 풀어라. 네. 응? 살려준 대 신령은 좀 정신 좀 차려서 살을 자 그래. 알았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가세요. 그럼 나중에 전화하고 미리 전화해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